안녕하세요. 세상의 부조리에 질문을 던지는 작가 문선희입니다. 그냥 작업이 좋아서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예술에 대한 근원적 끌림 같은 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당연히 부모님의 권고대로 안정된 삶을 살기로 했고, 그런 삶을 살아도 봤는데, 뭔가 마지막 눈 감을 때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용기를 내봤습니다. 저는 제 삶을 저만의 방식으로 조금 가꾸고 싶었거든요. 근데 예술가가 되면 온전히 제가 저 자신으로 존재해도 되고, 제 마음과 제 사유가 같이 있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예술가가 되는 선택을 했고, 예술가로 살게 되면서 제 삶에 뭔가 열정이 가득해졌고, 작업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만큼 깊이 있게 몰입할 수 있어서 내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술가가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만큼은 행복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 자신만을 위한 작업보다는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제 작업이 사회의 어두운 면이나 그늘에 대해서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 자체가 작업이 되는 건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나 저의 사유가 작품에 녹아들기 때문에 그것을 본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그 영감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꿈을 꾸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 주제를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고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고생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3D 형식으로 작업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3개의 3D를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 발표한 3D의 제목은 묻다인데,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매몰지 3년 후의 모습을 기록한 작업입니다. 2010년 겨울에 우리나라에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가 대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TV만 틀면 뉴스에서 동물들을 생매장하는 장면들이 너무 생생하게 여과 없이 방송이 됐는데 그때 진짜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살처분이 뭔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와, 21세기에 동물 전염병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이 생매장밖에 없다니 그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고 3년이 지났는데 우연히 법정 발굴 금지 기간이 해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때 조성된 매몰지가 3년이 지나서 이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건물도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3년 만에 그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가능하다고 해도 동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해마다 살처분이 반복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은 어떤 거였냐면, 내가 이 동물들의 죽음을 기억해주는 마지막 사람이 되자. 이들을 마지막까지 애도하는 사람이 되자 해서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일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직시하겠다는 마음과 동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모든 사진을 정면에서 클로즈업해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제목으로 썼던 숫자들은 그 땅에 파묻힌 동물들의 숫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3D 작업의 제목은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인데요. 5.18을 주제로 한 작업입니다. 작가가 되기로 처음 결심한 순간부터 5.18에 대해서 꼭 작업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민주주의의 양지에서 태어나서 살고 자랐기 때문에 마음에 빚이 있었거든요. 꼭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슨 작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래 고민했는데 우연히 친한 언니의 기억을 듣게 됐어요. 언니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그러니까 사실 뭐 특별한 기억이 아니었어요. 별다를 거 없는 소소한 기억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슴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1980년 5월 당시에 광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던 분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뭔가 제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어떤 거였냐면, 그전에는 5.18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거의 즉각적으로 부정적이고 뭔가
적이, 분노 이런 감정들이 막 솟구쳤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만난 이후로는 5.18이라는 단어를 들으며 뭔가 제 안에서 사랑과 연민 같은 감정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아,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의 가슴에 적이가 아니라 사랑과 연민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 기억이 소중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억은 사진으로 찍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시각화할까 고민하다가 그때 그 아이들이 살았던 동네를 가보게 됐어요. 상당히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때 있었던 집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물론 재개발로 거의 사라졌지만 제가 작업할 당시에는 다행히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오래된 골목을 걷다가 그 오래된 집에 묻은, 벽에 묻은 세월의 흔적이 뭔가 아이들에게 묻어버린 5.18이라는 거대한 기억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묻은 기억들을 엮어서 30점의 시리즈 작업을 만들었고요. 작업의 영감을 위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 기억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80명까지 인터뷰를 하게 됐고 그 인터뷰 내용을 엮어서 책으로 출간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막상 책을 내니까 아쉽게도 그렇게 널리 읽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운드 작업을 만들게 됐어요. 1980년 5월을 산 아이들의 기억을 현재 광주에 사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담은 사운드 작업이었는데 그 작업으로 2021년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에 초대를 받았고 전시 장소가 국궁 광주병원이었어요. 근데 전시가 끝나면 그 건물이 철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80년 5월 광주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시대의 무게를 나눠줘버려야 했던 아이들이나 그 공간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5,000포기의 데이지를 이용해서 헌화 작업을 하는 설치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리즈는 거기서 뭐 하세요? 라는 제목의 작업인데요. 2015년에 우연히 어떤 기사를 보게 됐어요. 기네스 세계 신기록에 관한 기사였는데 어떤 분이 408일이나 굴뚝에서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408일 만에 내려왔는데 그게 아마 신기록이었던 모양이에요.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고 그분한테 소감을 물었어요.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세운 소감이 어떻습니까? 사실 굉장히 낯뜨거운 질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의 대답이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408일이라는 기록이 누군가가 뛰어넘어야 될 벽이 될까 두렵다. 그 대답에 제가 진짜 깊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고공농성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00년 이후로 거의 150건 이상의 고공농성이 있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노동자들이 자기 발언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긴 시간을 버텨야 되는 걸까? 너무 이상하고. 그래서 그 사연들을 막 찾아봤는데 처음에는 모두 각자 다른 대상과 각자 자기만의 이유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곱씹어 보니 모든 고공농성은 사실 단 한 가지 이유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건 당신들은 그런 대접을 받아도 싼 가치 없는 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자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싸움이나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조리한 문제를 만나도 대부분은 그 문제를 피하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진흙탕 싸움에 휘말려 들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남아요. 회피하는 대신 변화를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의 땀과 피가 모여서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더 살만한 곳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기리고 싶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올랐던 고공농성의 장소들을 기록한 연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공농성 장소들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보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큰 생각은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여기에 있어야 했을까? 라는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나는 뭘 했어야 했을까? 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때 제가 그 질문을 했어야 됐더라고요.
거기서 뭐 하시냐고. 우리 모두가 그 목숨을 걸고 높은 곳에 올라가신 분들에게 거기서 뭐 하냐고 물었더라면 그게 거대한 여론이 돼서 그분들이 빨리 내려올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그 물음을 던지는 대신 시시비비를 따지고 있었던 거예요. 신문 기사를 보면서 누가 옳으니 그르니 이건 과하니 적당하니. 아,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본질을 놓치고 있었구나.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거기 왜 빠졌느냐라고 묻지 않고 바로 건지려고 하는 것처럼 뭔가 즉각적으로 이 질문이 튀어나왔어야 했다. 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그걸 시리즈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시리즈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게 선택하는데요. 처음 묻다 시리즈는 동물들을 파묻은 땅을 촬영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피사체는 동물들이 아니라 돼지가 됐는데 그 돼지는 우리는 그냥 물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살아 숨쉬는 생명들이 있잖아요. 뭔가 생생한 자연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 싶어서 또렷한 색감의 컬러 사진으로 작업을 했고요.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의 경우에는 오래된 기억에 관한 작업이기 때문에 컬러로 작업했지만 컬러 자체가 너무 도드라지지는 않도록 한지를 이용해서 색에 좀 느낌을 주는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거기서 뭐 하세요라는 고공농성 작업은 흑백으로 작업이 돼 있어요. 제가 고공농성 작업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생각한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위는 조금 시끄러운 곳이잖아요. 뭔가 투쟁의 구호가 넘쳐나고 과격한 언어들이 막 넘쳐나는 그런 곳인데 고공농성은 전혀 다른 거더라고요. 아주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침묵의 시간들을 어떻게 전달할까 하는 마음에 좀 고민을 하다가 컬러를 빼서 고요한 느낌으로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업하는 방식은 저는 제 작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리즈가 다 동일한 형식으로 반복돼서 작업이 돼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처음에 이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다루어 봐야겠다 고민하며 아주 오랫동안 리서치를 하고 고민을 해서 제 의견과 제 느낌과 제 태도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저만의 고유한 감수성으로 전달할지는 설계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 설계도를 만드는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고 설계도가 완성이 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을 만들어서 시리즈를 발표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충격적이고 원색적인 이미지로 사람들을 뒤흔들기보다는 절제된 이미지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깊은 여운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술에 대한 정의나 좋은 예술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좀 모두 다 자기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예술에 대한 정의나 기준도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도 질문을 받았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예술이란 우리를 확장시켜주는 예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던 어떤 것을 바라보게 만들거나 익히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만들거나, 그리고 내가 한 번쯤 다 봤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걸 더 깊이 바라보게 만들다거나, 또내 안에 있었던 어떤 감정인데, 나조차 그런 감정이 있었던가 하고 잊어버렸던 것들을 끌어내주는 그런 예술이 좋은 예술이 아닐까? 정리해보자면,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고, 감각의 영역을 확장시켜주고, 정서의 영역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예술이 좋은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부터 고라니 작업을 해오고 있어요. 조금 오래됐는데, 고라니가 우리나라에서는 농작물 피해를 일으키는 유해 동물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우리나라에 밖에 살지 않는 희귀동물이고 멸종 희귀동물이거든요. 좁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많게 느껴지긴 하지만 실제로는 치타나 코알라랑 동급일 정도로 굉장히 희귀한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엄청난 수의 고라니가 제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라니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는데 우리보다 한반도에 더 오래 살았더라고요. 인간이 도착하기 전부터 여기에 살고 있었던 보유종인 거예요. 그래서 고라니가 단지 우리한테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좀 경험해야 될 신비가 되게 할순 없을까? 궁리하다가 고라니 초상 사진 작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꾸준히 만들어 왔고요. 드디어 올 가을에는 발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보이지 않았던 존재들을 보이게 만들어준 작가,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를 들리게 해준 작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